사륜계 가운데 네 번째 망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을 가리켜서 참마지를 닦게 할진대 그 뒤에 다시 대망을 크게 망하는 것을 단죄해야 할 것이니 끊어 제거해야 된다 말이죠. 이것이 열애 선불세조는 옛날 부처님 세조는 네 번째 결정적인 청정한 밝은 가르침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의를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에 그 대망을 끊지 않는 자는 망을 안 해야지 망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죠. 여각 인분하여 사람의 똥을 새겨가지고 전단의 본향을 만들어서 향기를 구하고자 하나 그러한 도리가 없는 것과 같다. 있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비유컨대 사람 똥을 인분을 가지고 전단 향내가 나는 전단의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전단 향내는 날 수가 없다 말이죠. 인분은 꿀인내 똥내가 나지 향내가 나지를 않는다. 그와 같이 대망을 끊지 않고 도를 닦는 사람은 마치 인분을 가지고 전단 향내라고 이렇게 말한 거나 또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될 수 없는 것을 우유시처라고 합니다. 내가 비구를 가르치듯 직심이 도량이라 하노니 굳은 마음이 바로 이 도량이라고 말한다 말이야. 유마경에 나오죠. 직심이시 도량이라 정직한 마음이 바로 이 도량이 된다. 그러니까 헛되거나 거짓된 것이 없는 그 정직한 그 마음이 바로 도를 닦는 도장이니까 망어라는 것은 정직한 게 못 되죠. 그러니까 망어를 가지고서는 도를 닦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사유 생주자와 온갖 그 일체 행 가운데 오히려 허가도 없거니 거짓되는 것이 없다 말이야. 도를 닦는 사람이야말로 다닐 때나 설 때나 또는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마음이 한시 반시라도 거짓되고 그릇되고 허망한 그런 마음은 전혀 두지를 안 해야만 된다 말이죠. 그런데 망어하는 사람이 어찌 상인법을 얻었다고 자칭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망어를 하는 사람은 상인법을 얻었다고 말해봤자 말짱 헛일이고 상인법을 얻은 것이 못 된다 그 말이죠. 전번에도 상인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상인 최상어 성인의 법이죠. 그런 모든 과를 징득한 그러한 상인의 법을 얻었다고 스스로 말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안 된다는 말이죠. 사유유는 행주자와요. 아시죠? 비유컨단 궁한 사람이 망령되이 제왕이라고 말을 하다가 빈궁한 사람이 자기가 임금도 아닌 사람이 임금이라고 하다가 스스로 추멸을 취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 몸을 베게 되지요. 역적이라고 잡아다 죽이잖아요. 임금도 아닌 평민이 서민이 빈궁한 사람이 공연시 임금이라고 자기가
말하다가 그러면 불멸을 하면 죽는 거지요. 스스로 죽음을 취하게 된다. 스스로 죽는 함정을 파는 거나 같다 이거죠. 그와 같이 망어를 하는 사람은 도를 얻지 못하고서 도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수작은 제왕도 아닌 사람이 제왕이라고 말한 거나 같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크게 불이익, 큰 해를 입는다 말이죠. 제왕의 자리도 그런데 하물며 다시 법왕을 얻지 망령되이 도적질을 하겠느냐. 임금의 자리를 함부로 자기가 임금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을 하다가는 자기가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임금의 자리보다 더한 것이 법왕이거든요. 부처의 자리에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법왕의 자리를 여하란 말은 어찌 망령되이 도적질할 수가 있겠느냐. 절취라고 할때 도적질자요. 법왕의 자리를 어떻게 함부로 훔쳐낼 수가 있나 말이오. 훔칠 수 없는 거지요.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법왕을 이루는 거지. 깨닫지도 못하고 법왕이라고 말로만 그래봤자 망어를 해봤자 안 된다 말이죠. 어찌 망령되이 도적질할 수가 있겠느냐. 법왕의 자리는 바로 모든 과를 징득한 그런 자리죠. 인지가 부진하면 과초 무곡이라. 인지가 참되지 못하면 결과가 무곡을 부르게 된다. 인지라는 처음 도를 닦을 때첫 출발이죠. 첫 출발이 참되지 못하면 참되지 못한 것은 대망어를 말한 거죠. 대망어로 원인이 되었다면 어떤 죄는 참진자를 고요할 뭐죠? 고들직자로 든 것도 있죠. 불직이라고. 아까 직심이 도량이라고 운어심 책도 고들직자로 되었구만요. 인지가 바르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결과는 우곡을 부른다. 우곡이란 말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 우곡이죠. 삐뚤어지고 굽고 굽을 꼭자. 우곡이라서 삐뚤어진 거죠. 정직의 반대말이죠. 결과는 우곡을 부리게 된다. 그러니까 제왕이라고 말하다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바로 우곡을 부르는 거죠. 우여곡절도 우곡을 줄여서 말하면 우여곡절이 줄여서 말하면 우곡이죠. 타락한다는 뜻이죠. 나아가려고 해도 도로 물러가게 되고 또 올라가기를 구한다 해도 도리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우곡을 부르게 되는 거죠. 구불 보리가 여 서재인 이언이 욕수성칠이요. 부처님의 보리를 구하는 것이 서재하는 사람과 같거니 어떻게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리야. 서재란 말은 배꼽제자요. 집을 써자 배꼽을 짓는 사람이라 서재 집을 써 배꼽제. 배꼽을 씹을 수는 없죠. 자기 배꼽을 자기 이 입으로 배꼽을 씹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목이 배꼽까지 안다지요. 자기 목이 자기 배 밑에 배꼽을 이렇게 아무리 캐봤자 미칠 수 없는 거죠.
미칠 수 없는 것을 서재인과 같다고 한 겁니다. 좌전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방어를 가지고서 정각을 구하는 것은 자기 입을 가지고 자기 배꼽을 찢는 거나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자기 입으로서 자기 배꼽을 집을 수 없는 거죠. 칼로 도려내가지고 찢는 것은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자기 배꼽을 집을 수 없죠. 자기 손가락을 집으려면 집을 수 있죠. 손가락은 깨물면 되지요. 혓바닥도 깨물면 되고. 그러나 배꼽은 안 다이지요. 다치를 안 하죠. 그래서 미칠 수 없는 것,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망어를 가지고 돌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이죠. 자기 입을 가지고 자기 배꼽을 씹는 것과 같아서 될 수가 없다 말이죠. 약재 비구가 치며 지켜나면, 만약에 모든 비구들이 마음이 직현과 같으면, 곧은 활줄과 같으면, 활은 팽팽하니 곧지요. 마음이 정직하기가 곧은 활줄과 같으면 말이죠. 일체 진실하여 모든 일거일동이 다 진실하여. 마음이 바르고 진실하면 다른 행동이나 다른 모든 일이 다 진실하지요. 그래서 참마지를 구하며 참마지에 들어가며 영원히 마사가 없으리니, 삼매를 닦는데 마구니의 일이 없다 말이야. 자기 마음이 곧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마구니에 홀려가지고 마사가 생기죠.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곧고 마음이 진실한다면 삼매를 닦는데 하나도 마사가 없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 나는 인정하기를 이 사람은 보살의 무상지각을 성취한다고 말을 하겠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보살의 가장 최상 그 깨달음, 부처님의 원통이 바로 무상지각이죠. 원각의 자리를 이룰 것이라고 인증을 하였다, 인가를 하였다 말이죠. 내가 나의 이 말과 같은 것은 불설이 된다 이름하고, 이 말과 같지 아니한 것은 곧 파순의 말입니다. 파순이라는 것은 마왕 파순이. 끝까지 해서 6권이 다 끝났네. 이제 6권 제일 끝부분에 살도원망 네 가지 그 중대한 계를 말했죠. 그러니까 가난이 능엄도량을 차리고 능엄법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네 가지 그 사중 계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걸 미리서 말씀을 하신 거죠. 저우에서 278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에 가서 아나니 묻기를, 세존이시여, 이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기가 멀어지며 샀던 그 무리들이 설법하는 것이 항아 보레수와 같으니,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거두어서 깨잡아서 삼매 들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량을, 능엄 도량을 알립해서 모든 마사를 멀리 떠나서 불의심에 대해서 퇴굴이 없도록, 없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마산을 멀리 떠나고 보리심에서 퇴굴이
없는 그 방법이 계를 추상같이 철저하게 계를 지켜야 된다고. 운어심책의 278페이지 끝부분에 나오잖아요.